예, 더불어민주당 정책개혁 TF 단장을 맡은 최고위원 신동근 의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개혁 TF를 발족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정책개혁 TF 의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장은 저 신동근이 맡았고요.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입니다. 천준호 의원입니다. 이정문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진 않았지만 이소영 의원과 박성현 부대변인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정치개혁 TF의 취지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부정부패와 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에 관한 당사자들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입법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의원께서 박덕흠 의원 관련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박덕흠 국민의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가족건설사가 피감기관에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능과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덕흠 의원이 사실상 건설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위원회 4회 연속 보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건설사가 수천억 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4조 11에는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덕흠 의원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국토위에서 직위 변경을 신청하기는커녕 단 한 채라도 그 직무를 회피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강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국회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박덕흠 의원 가족건설사 수천억 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임을 밝혀둡니다. 국민의힘은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도 않은 박덕흠 의원을 국회 관례상 매우 이례적으로 4회 연속 국토위원회에 보임했을 뿐만 아니라 간사로까지 선임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한복판에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녕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덕흠 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박덕흠 의원의 국토위 보임에 개입한 지도부는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공당이 국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해야 마땅할 박덕흠 의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기자회견을 일삼으며 국민들께는 어떠한 사죄의 말씀도 드리지 않았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박덕흠 의원도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국민들께 선서했을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삼선 중진으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도 정무위 소속인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 사회이사로서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견제와 또 감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승계에 관여함으로써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법을 다루고 있는 정무위에 있는 것은 이에 충돌의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 소속인 이정문 의원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지역구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윤창현 의원의 이해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총선 바로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삼성물산의 감사위원과 사회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단순히 합병을 찬성하는 것을 넘어서 경영진과 주주들의 의결권 대결이 벌어지자 경영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등 큰 역할을 하여 언론에서는 삼성물산의 합병 공신으로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의 불법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에 자세히 드러나 있고, 공소장 내용에 윤창현 의원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이사들이 포함된 이사회가 제대로 된 경영상 판단 없이 경영진의 의도대로 합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창현 의원이 과연 삼성 관련 법안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장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여부가 핵심 쟁점인 보험업법이 상정되어 있고, 윤창현 의원은 금융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 제1소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삼성 합병 과정과 관련된 다수의 참고인과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48조 7항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의하더라도 윤창현 의원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현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들은 윤창현 의원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창현 의원에 대하여 사보임을 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민주당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내 윤리감찰단을 가동하고 있고, 또 다수의 부동산 보유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사고 있는 김원걸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대량 해고와 임금 체불 책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도 윤리감찰단에서 조사에 따라서 빠르고 신속하고 또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비슷한 예인 김홍걸 의원 이미 제명했습니다. 전혀 거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책임지고 제명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박덕금 의원과 윤창현 의원도 그에 맞는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더불어서 단순히 비리와 책임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정당한 조치와 또 책임을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깨끗한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인 개선책들을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련해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법적 제도적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안산 단원을 출신 김남국 의원입니다. 박덕흠 의원 사건에 대한 그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해충돌과 관련되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분명하게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직 수행의 적정성과 이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을 공무 수행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징계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효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여론에 힘입어서 19대 20대 때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입법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 왔지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국민 권익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해당 입법들을 모두 다 포괄해서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사실상 이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좀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측면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이해충돌에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또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더 이상 이런 어떤 이해충돌이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 비판, 비난만 받고 끝나는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입법적 개선을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 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혹 제기와 문제 의원에 대해서는 자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징계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해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제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희 TF의 취지입니다. 민주당 정책혁 TF도 국민의힘도 다 함께 제2의 박특검을 맡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체계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정치혁 TF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